돌아서 드라이브 해, 여자. 돌아서 드라이브. 딱. 그렇지. 하나, 둘. 스매싱. 그렇지. 이쪽으로. 자. 하나, 둘. 오케이. 또 준비. 하나, 축. 오케이. 더 맞춰주고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너무 짧아요. 조금 더. 그렇지.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게 지금은 치고 스텝을 움직여서 공을 쳐야 되는데 치고 스윙이 나가고 다리가 따라가요. 그렇지? 그럼 여유가 안 생겨요. 자, 다시. 자, 치고 딱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공들을 많이 놓치는 이유가 스텝으로 움직여야 될 게 있고, 그렇지? 손으로 쳐야 될 게 있고, 그렇죠? 이렇게 치고 다리가 가서 쳐야 돼요. 자, 자, 자. 그렇지. 이렇게 다리가 움직여주면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는 거야. 자. 그렇지. 오케이. 자, 자, 하고, 다리로. 그렇지. 지금도 짧아. 급했죠? 만들고, 다시. 자. 땅 때리고, 다리로. 그렇지. 또, 자. 걸고, 다리로. 그렇지. 그렇게 박자가 맞아야 돼. 다리고, 그렇지. 잘했어요. 또. 자, 몸에 힘 빼고. 힘 빼고, 둘. 자, 그래서 5구에서 실수가 많이 나는 거야. 드라이브 걸어놓고 일로 오잖아.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. 딱. 다리가 항상 먼저. 그쵸? 자, 딱. 그렇지. 또 기다리고, 둘, 딱. 지금도 봐봐. 안 맞잖아. 그죠? 이건 운이 좋아 들어간 거고, 땅, 땅. 그렇게 맞아야 돼요. 그게 딱 느낌상 어때요? 채용 시간이 조금 있다는 건 다리를 잘 움직였다는 거야. 하나, 딱, 딱. 그렇지. 나이스. 걸고, 딱. 그렇지. 나이스. 딱. 딱. 그러니까 급할 게 없어요. 자, 하나, 둘. 오케이. 잘했어요. 또. 상체 힘 빼고. 둘. 쏘리. 자, 상체 힘 빼고. 둘. 딱. 그렇지. 딱. 딱. 그렇지. 자, 이제 점점 깊게 갈 거예요. 다리가. 그렇지. 딱. 딱. 그렇지. 잘했어요. 자, 괜찮아. 지금은 잘한 거예요. 더 힘 빼고. 자, 다리를 움직여서. 자, 그러니까 탁구는 항상 움직여서 치고 움직여서 치우가 맞는 거예요. 손이 먼저 닿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, 그렇지. 그렇게 쳐도, 그렇지, 늦지 않는다. 딱, 딱, 나이스. 딱, 스텝. 그렇지, 오케이. 딱, 오케이. 자, 또, 자. 딱, 아이고, 힘 빼야지. 그죠? 자, 또. 딱. 오케이. 나이스 드라이브. 또. 쭉. 딱. 그치.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왜 다리를 움직여야 되냐면 땅 치고 딱 가서 이렇게 쳐야지 힘이 빠지는데 딱 치고 이렇게 치잖아? 그럼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돼. 그죠? 그래서 그 박자하고, 그렇지. 채용 시간 자꾸 맞춰줘야 돼. 쭉. 딱. 제자리. 오케이. 좋아요. 또. 둘. 오케이. 툭. 오케이. 때리지 말고 좀 더 힘 빼고, 상체 힘 빼고. 그렇지. 또. 그렇지. 상체 힘 빼고. 오케이. 지금 좋아요. 상체 힘 빼고. 딱. 오케이. 봐. 지금 봐봐. 아, 그지? 그게 손이 먼저 닿으면 그런 스윙이 나오는 거야. 타닥. 스텝이 항상. 자, 스텝이. 그렇지. 조금 더. 그렇지. 그 다리를 움직일 줄 알아야 깊은 공도 자신있게 칠 수 있고, 돌아서는 것도 마음 편히 돌아서지. 또, 또 힘 빼. 힘들어간다. 쭉. 딱. 오케이. 다리로. 오케이. 지.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실수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, 그렇지. 또, 또 다리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. 딱. 딱. 그렇지. 그렇게 돼야지. 힘들어가지고. 예. 네, 그렇지. 힘들면 이제 아무래도 상체 힘을 주게 되는데, 공격을 할 때 실수를 많이 나는 부분들이 그런 거야. 결국에는 선수들 항상 다리가 가서 치는데 회원분들은 그냥 손으로 때려요. 그러니까 불안하잖아. 항상 공 이렇게 불안하잖아. 딱 가서 탁 쳐야 돼. 준비. 자, 딱 가서. 네. 앉지 말고. 자, 받쳐놓고 쭉. 딱. 오케이. 지금은 템포 좋아요. 딱. 딱. 짧고 빠르면 다리가 안 움직인 거야. 더 쭉. 딱.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. 그죠? 그렇지. 다리로 쭉. 자, 또 상체 힘 빼고. 하나, 둘. 또 상체 힘 빼고. 괜찮아, 괜찮아. 자, 받쳐놓고 쭉. 딱. 오케이. 하나, 둘. 오케이. 또 힘 빼고.
맞지? 근데 이게 이 연습을 왜 많이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여기 또 쫓아가려고 하면 여기 칠 때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요. 그거는 연습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힘 빼고 따라가고 힘 빼고 따라가고.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드라이브하고 쇼트하고 돌아서 스매싱까지 세 개. 하나 둘 세 개. 자 하나 그렇지. 자 백으로 받아줄게요. 하나. 자 미리 가지 말고 힘 빼고. 자 하나 둘 쇼트하고 스매싱. 그렇지. 자 또 준비자. 하나 둘 오케이. 자 지금 드라이브 좋아요. 축 탁 땅. 봐봐 지금도 봐봐. 이건 안 움직인 거예요. 그렇죠. 탁 딱 이렇게 돌아서야지. 그죠. 하나 둘. 자, 백 칠 때 그러니까 탄력을 얻어야 돼요. 축 툭 딱. 그죠. 자 이, 나중에 이제 영상 편집해서 보면 알 텐데 미스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리 움직이는 거 나중에 봐봐요.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부분이 그런 거야. 그렇죠? 아무리 급해도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그렇지 움직여서 각도를 만들고. 자 상체 힘 빼고. 그렇지 나이스. 자 하나 툭 툭 땅. 그렇지 그렇게 움직여서 각도를 만들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몸을 자꾸 비틀어주고 해야지 공이 잘 들어가는 거지. 또 툭. 오케이. 자 준비. 둘 둘 네 가세요. 자 또 힘 빼고. 자 앉지 말고 둘. 그렇지 다리. 그렇지 하나 둘 또. 자, 여기서 여기도 막 움직여야죠. 걸고 치고 딱. 그렇지 딱딱 딱. 스매싱. 그렇지 하나 둘 둘. 뭐 이거 안 움직인 거예요. 이것도 그죠. 자 땅 땅 이렇게 돼야 되는데 땅 땅. 그럼 여기서도 아마 또 그대로 쳤을 거야. 자, 준비. 자 둘. 그렇지 그렇지 축 잘했어요. 또 준비. 자, 자 받쳐놓고 축 툭 따.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. 따 따 따. 오케이. 평상시에 그렇게 쳐요. 따 따 따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여야 돼서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. 지금도 이렇게 쳐야 공이 잡아쳐지는 거예요. 그치? 맨날 잡아치라고 하잖아. 자 마무리 세 개. 하나 둘 움직여요. 그렇지 조심하고. 자, 자 다리가 툭 다 더 오른발 툭 딱 돌아서서 딱. 그렇지 하나 둘 둘 기다리고 딱. 그렇지 하나 더 둘 셋 딱. 그죠 이제 알겠죠.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그렇게 다리를 움직여야 공이 타이밍도 맞고 공이 잡아쳐진다는 거. 그리고 실수가 많이 줄어들어요. 잘했습니다.